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별볼 원정대 촬영을 또 왔습니다. 지금 새로운 곳, 갈 수 없는 곳에 와 있어요, 우리가.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달에 와 있어요. 지금 달이에요. 지금. 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저희는 어디에 있냐? 달 표면이에요. 표면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달 표면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드신 거예요? 우리 왔다고 했는데 만들었다는 건 어떻게? 아, 그러니까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이래서 티라랑 같이 작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달에 와 있는 거예요? 달에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 달에 있는 자동차를 네, 만들어 본다. 자동차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사를 취업해야 되잖아요. 아, 이미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아, 달에 있는 자동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뭘로 만들 거냐면 실제로 용접하는 게 아니라 조립부가한테 붙여서 만들 거예요. 어?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레고로 만들었습니다. 레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짜자잔. 지금 달에 이런 월면차가 3대가 있어요. 3대나 들어가 있어요? 달에? 네, 달에 3대가 있어요. 그 아폴로 미션에서 15, 16호, 17호 이 3개의 탐사선이 각각 월면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마지막 월면차 17호에 같이 가져간 월면차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월면차가 뭐예요? 월면차 달 표면을 다니는 자동차예요. 달라요? 네, 달에 다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왜 다른지는 다 만든다 설명드릴게요. 아, 근데 사실 저는 레고 이거에 대해서 기억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좀 얼마나 걸렸죠? 이게 만드는데?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희는 이번에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빨리 만들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이제 출발이 아니라 시작! 아, 네, 좋습니다. 지난번과 비교해서 더 많아요?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지금은 아니요, 훨씬 작아요. 진짜? 네, 지금 제 얼굴이 핀 거 안 보여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아, 네, 좋습니다. 네. 몇 분 예상하시는지 한번 도전하시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네. 저는 2시간 2시간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시작할 건데 얼마나 걸리는지 시작 한번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렵네. 네모가 3만짜리 1번이 아니죠? 이게 사라지겠나? 거기 잡으러 오시죠? 네, 맞아요. 지겠다. 근데 레고 많이 안 하셨죠? 네, 이번 두 번째예요. 2시간 늘어질까요? 아, 와, 불안합니다. 네. 지금 갑자기 네. 지금 네. 아시가 내 3분의 1 자신감 있던 당당한 분에서는 전 2시간 3시간 네. 오백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못 나가는 거죠, 저희? 못 나갑니다. 달 때까지. 네, 저희가 늘 얘기한 거 있죠? 강남산도 19경? 강남산도 19경이다. 아, 지금 저희 피디님께서 사식을 넣어주셨잖아요. 그쵸? 집에 언제 보낼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 지금 현재 우주에 나가면 맛없는 음식들만 먹잖아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우주에 올라가서 달에 간다면 뭐가 가장 먹고 싶을까요? 개인 취향이긴 할 것 같은데 티들은 이래서 저는 이래서 티랑 같이 작업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네. 짜장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행 갔을 때 짜장면 먹고 싶어요. 우리가 우주를 갈 때쯤이면 진짜 짜장면도 먹을 수 있는 우주 만점. 네, 달 만점. 그래서 짜장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짜장면도 좋지만 우주에서 달에서 라면을 한번 끓여 먹고 싶어요. 아, 태양열. 태양열로 끓여준 라면을 먹고 싶어요. 내가 했던 2시간 15분은 지났습니다. 네, 3시간이라고 하지 않았죠? 전 2시간 반. 2시간. 네. 3시간에 끝납니다. 2시간 안에. 네네, 끝납니다. 야. 약속했던 3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 지났습니다. 언제 감각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지병으로 가나요? 3시간 56분 10초. 네.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3시간 빨리.
아, 오늘도 쉽지 않았네요. 그쵸? 네. 지금 제 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초롱초롱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피곤해졌습니다. 빠르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그럼 언제 발사됐나요? 달에 간 거는 아폴로 15, 16호, 17호 총 3번에 걸쳐서 월면차 3대가 가게 되는데요. 각각 71년, 72년도에 이제 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달에 도착해서의 임무가 따로 있었어요? 그 월면차가 필요했던 이유가 달에서 이제 샘플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지고 갔어요. 그래서 뭐 차량 같은 운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월면차가 이렇게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레고 조립할 때 보면은 이 월성이나 막 돌들, 뭐 모래 같은 거 담는 그런 게 보여요. 네, 저기 보면은 큰 바위 덩어리 하나 있죠. 네, 디테일하게 여기 안쪽에 이렇게 사람 머리만 하죠. 여기도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톱을 네, 한번 풀어주세요. 여기 지금 월성이 들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월성 떨어집니다. 이거 뒤에가 또 뭐가 주렁주렁 생각보다 많이 달려 있어요. 네, 그 월면차가 네. 이제 우리가 그 광석을 채취한다고 하잖아요. 기타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담는 팩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면 어떤 바퀴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커브 껍데기가 씌워져 있어야 되는데 네. 얘는 지금 껍데기가 없어요. 없어요. 통이 열려 있고 오픈합니다. 계속 제대로. 72년도에 달에서 타는 오픈카. 네, 아, 너무 좋은데요. 월성을 갖고 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차세대 이제 그 월면차는 네. 완전 덮여져 있는 아. 그 우주선 같은 약간 그런 월면차가 계획돼 있습니다. 네. 타이어가 레고에서는 이제 고무로 썼어요. 어? 타이어는 고무 아니야? 아, 지구에서는 이제 온도가 변하는 게 없으니까 고무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네. 달 같은 경우는 햇빛 받는 곳이랑 근데 햇빛이 받는지 않는 곳이랑 온도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 고무가 못 버텨요. 실제로 그렇죠. 월면차에 썼던 타이어는 철망으로 되어 있는 타이어입니다. 아. 전체 차 무게가 203kg 정도밖에 안 돼요. 얘는 네.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버려두고 이 차 무게만큼 월성을 따로 싣고요. 얘는 그럼 아직 달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그럼 저희가 달에 가면 얘를 다시 탈 수 있는 거예요? 안 삭았어요. 햇빛에 안 삭았어요. 아, 삭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오존층도 없고 이거 없고 이래서 많이 사각했네요. 힘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디젤 네. 연료를 쓰지 않았나요? 아,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연료를 산소랑 태워야 되잖아요. 아~ 공기가 있어야만. 네네. 달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전기차예요. 와, 72년대에 벌써 전기차가 있었네요. 네. 1만 원짜리 전기차. 달에서 타는 마차네요.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전기로 움직이는 차입니다. 친환경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보이는 게 아까 제가 조립하면서 좀 눈부셨거든요. 네. 혹시 이건 태양빛을 흡수해서 하는 건가요? 전지를 충전해 상황이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좀 안테나나 카메라 같은 것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아, 이 카메라군요? 네, 얘는 카메라가 보면은 두 대예요. 얘는 칼라 TV 카메라고요. 네. 얘는 16mm 카메라. 안테나 두 개입니다. 높은 주파수, 낮은 주파수. 얘는 통신이 바로 어디로 가냐면 휴스턴 컨트롤 센터로 가요. 아, 우리 그곳에? 네, 그곳으로 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아까 분무주를 사용해서 요거를 좀 만들었거든요. 아, 네. 요거가 뭔지. 얘요? 네. 아, 아니, 잠깐만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요거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요 보이는 요 안테나 같은 요 녀석 있거든요. 자, 요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일 먼저 유튜브를 보시고 댓글을 다시는 분에게는 우리 한 기자님이 좀 혹시 쓴 그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반 동안 거의 이제 월면차를 완성했는데요. 소감 어때요? 이거 만들 때마다 되게 나사가 되는 거지, 레고가 되는 거지. 경이로운데 아무튼 맞아. 만들면서 계속 아 이건 나잖아 대단한 거야. 맞아요. 레고가 대단한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랬죠. 둘 다 대단한 거야. 네. 그리고 만드는 우리도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별별 원정대 어떤 원정대로 찾아뵐지 꼭 유튜브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인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그 재밌는 것들 좀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쌤 이거 근데 네. 분해되는 거 알아요? 이게 분해가 된다고요? 심지어 변형도 돼요. 네? 어떻게요? 그 차를 이상적으로 가져가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실려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 모든 게 네. 분리가 된 다음에 네. 얘를 접어가지고 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세워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 안에서 접혀져 있는 것도 구현이 돼 있어요. 아, 네. 그것도 볼 수 있나요, 그럼 우리?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한번 조립을 나중에. 아, 알겠습니다. 좋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슝. 퉁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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